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탄 폭탄. 자, 오늘은요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예, 4월의 마지막 주면서 또 5월의 5월이 시작되는 그런 한 주이기도 한데요. 역시 마무리가 다 좋으면 끝이 좋으면 다 좋아.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5월달 또잘 맞이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또 집중해서 좋은 타로 많이 멱살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먼저 타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고요. 4월의 마지막 주면서 또 5월이 시작되는 그런 한 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한 타로를 모두 선택했고요. 기를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 많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폭타, 폭타.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들 한 주의 운세, 그럼 타로를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여기 보시면 줄에 묶여 있고 시꺼먼 여인들 보이시죠? 이세 명의 여인, 타로에서 3이라는 숫자는 화합이나 이해, 용서를 뜻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 얼굴이 없습니다. 얼굴이 없다는 건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수 없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데요. 자, 요거는요 비즈니스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 빨간불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타로예요. 자, 잠든 마녀를 깨우는 앨리스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신다면, 그리고 또 회사를 다니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상대방은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도요, 여러분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신의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여기 여황제의 타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피를 흘리는 여기 사냥꾼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마가 있는데요. 자, 대인관계에서 좀안 좋고 여러분들에게 태클을 거는 고춧가루, 그리고 사사건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거예요. 아예 드리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여러분 그 주장대로 하지 않으면 이번 주는 일이 풀리지가 않고요.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자, 태클을 거는 고춧가루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고집을 부리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일이 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그건 제가 하나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사람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요, 자기 흥분에 취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좀 선을 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진 마세요.
선을 넘어버린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책임지지 않아야 될 그런 일들까지 막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 일이 산더미처럼 늘어날 거예요. 자, 여기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그런 타로가 있고요. 자, 어차피 예, 이번 주는 대인관계에서 화합을 노릴 만한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추진하고 일을 끝내버리세요. 어차피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해시키고 그러면요, 일주일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어. 자, 비즈니스 회사에서 자기 할 일, 그리고 자기 주장대로 프로젝트라든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고춧가루들도 할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을 하신다면요. 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이때는 살짝 위험부담 느끼셔도 괜찮아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밀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여기 황금의 항아리가 있죠? 자, 이번 주는요, 금전적인, 이익이라기보다는 주말에, 아, 그래, 내 생각이 맞았어. 내가 계획한 대로 했더니, 자, 이렇게 한 주가 잘 끝나고, 아, 주말에 그냥 좀 실수가 있구나. 회사 일 생각, 내일 생각 안 하고, 그래, 주말에 좀 편안하게 쉬어야지. 그런 만족감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는요, 이거는 비즈니스에 굉장히 맞춰진 타로고요. 이번 한 주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주도를 해서 일을 끌어나가셔야 되실 거예요. 근데 상대방들 이해시키면서 다 데려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주장대로 자, 일을 끌고 나가서 마무리 딱 지어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셨을 때 비로소 이 고춧가루 악마들이 예, 조용히 입을 다물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 무리한 투자나 예,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요거는 고춧가루도 고춧가루지만 상황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쉽게 풀리진 않을 테니까 요럴 때 경고망동이라고 하죠. 예. 자기 기분에 취해서 일을 벌리고 수습이 또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지 마시고 자, 무리하지만 마세요. 그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무리다. 예. 그냥 맡은 바 임무 충실히 끝내시고 주말에는 쉬셔야 되고 선택과 결정은 다음 주를 미루세요. 예, 주말엔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워낙 이 선택지가 비즈니스나 대인관계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린 건데, 자, 연인 사이 괜찮아요. 여기 여왕이고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고 여기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인연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짝남, 썸남 있으시다면 이번 주말에는 무조건 약속이 잡힐 거고요. 자, 그리고 예, 연인이 사이시라면 주말에 꼭 데이트 하시고요. 예, 여러분 일주일 예, 고생하신 거 예, 주말에 좀 행복하게 지내시면서 모두 예, 보상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을 때는 예, 연인 사이, 그러니까 연애는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런데 아쉽다면은 뭐 뭔가 외부에서 소식이 들려온다거나 예, 그런 건 없죠? 예. 오히려 리더십이라는 타로가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뭐 재회나 고런점 원하신다면 조금 적극성이 좀 필요한 겁니다. 적극성이 필요한 거니까 이런 거 좋아요. 예, 먼저 연락하시고 주말에 약속 잡으시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자, 이 리더십 이거를 상대방한테 예, 넘기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성공.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한테 맡기시면 돼요. 자, 비즈니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괜히 여러 사람 다 이해시키고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깝깝합니다. 그냥 빨리빨리 후다후다 여러분 생각대로 일을 진행시켜 버리시고
끝내버리세요. 이 고춧가루들은 그냥 시비를 걸기 위해서 시비를 거는 거니까 예, 상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예, 무리한 투자하지 마시고 주말에 예,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짝납 썸남 분명 약속 잡힐 거고 그 다음에 예, 연인 사이시라면 꼭 데이트하시고요. 운명의 수레바퀴 놔줬다는 거, 예. 미뤄왔던 연락이 있다면 이번 주에 하시는 거 강추드립니다.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가벼운 만남이란 없다. 그죠? 가벼운 만남이란 없어요. 이번 주에는 뭔가 찐 인연이 예, 들어오겠네요. 내 인생의 답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죠? 염려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어 하는 뭐 계획대로, 주장대로 밀고 나가도 일은 잘 풀리실 거고요. 아무리 태클을 걸고 그래도 결과가 받쳐주니까 여러분한테 뭐라고 예, 못할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비즈니스. 자, 그 연애, 가벼운 만남에는 없다. 제가 요거 인연의 타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예. 잘 되실 겁니다. 자, 월요일부터 깝깝하실 거예요. 그래도요, 그냥 예, 무난하게 넘어가세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응원 드릴게요. 폭탄, 폭탄! 자, 여러분들의 4월의 마지막 주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고요. 타로를 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예,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돌덩이들 보이시나요? 요 돌덩이들이 여러분들의 지인이고 대인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감정을 상징하는 예, 컵의 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는요, 뭐죠? 지인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한테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자, 비즈니스에서는요, 이렇게 인내심입니다. 학이 태양을 배경으로 이렇게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고 있어요. 여기 시뻘건 타로는요, 여기 태양이 떴죠? 그리고 돌도끼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연의 타로라고 해서요. 자, 요 타로나 모두 정체를 상징하는데요. 멈춰 있다는 거, 일의 진행이 더뎌진다는 걸 뜻해요. 자, 비즈니스에서 요거는 말 그대로, 예, 진행이 더뎌지는 거고요.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황금의 동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전운에 있어요. 뭐 월말이라 그래서 그런지 뭐 월급이 들어올까요? 예. 비즈니스에서 그렇게 큰 기대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힘든 일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또 그렇게 큰 좋은 뭐 일이 또 벌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인기가 올라간다. 그리고 그들한테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서 무난히 지나가는 한 주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요. 한 주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날, 첫 번째 타로입니다. 근데요. 저울과 칼이 있네요. 자,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일,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요럴 때는요. 미루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과감하게 선택 내리십시오. 여기 달의 타로 있는데요. 요 달의 타로는 연애 쪽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예, 그런 자리인데 여기 이 저울과 칼을 만나서 제가 비즈니스로도 말씀을 드릴게요. 고민하지 마시고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이 저울과 칼 옆에 황금의 동전이 바로 붙어 나와졌기 때문에 예, 그냥 선택하시고 결정 내리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그때그때 예, 떠오르는 그 생각대로 하세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뭐 사건 사고도 없고 뭐 그렇다고 역시 뭐 대박이 뭐 그런 것도 없고 무난한 한주 되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마음은 졸인 거에 비해서 그냥 이렇게 하니까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예.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여기 이렇게 코수염의 왕이니까 예. 귀인? 귀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귀인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예. 혼자서 막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그러진 않으실 거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뭐 도움을 뭐 시기적절하게 받으실 거고 또 도움을 구하시기만 하신다면 자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비즈니스 역시 기다림입니다. 너무 예, 큰거 이번 주에 바라지 마시고요. 자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주에 소개팅 계시다면은 야 주말에 자 이렇게 불꽃이고 몽댕이입니다. 몽댕이 들고 있죠? 예. 이번 주에 있는 소개팅은 과감하게 나가셔야 돼요. 과감하게 나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주말 자체가 여러분 좀 아리까리 하실 거예요. 자 뭔가 외출해봤자 괜히 나가는 건가 싶고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집에서 좀 그냥 있을까? 뭐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번 한주 무난한 비즈니스에 비해서 예, 주말에 모든 열정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약속,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뭐 소개팅 상대, 그리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인연, 뭐 모임, 뭐 그런 거 괜찮아요. 주말에는 외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기가 시기니까 물론 마스크나 이런 거잘 하시고 또 사람들 많지 않은 곳에 고수를 해갖고 뭐 요령껏 뭐다 다닐 수 있으시죠?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달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요 그냥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근데요, 자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요럴 때 일을 넘기시잖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다음 주에 일이 쌓일 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결정 내리세요. 어차피 예, 딱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 여기서 그냥 미루지 마시고요. 결정 내리고 지나가세요. 황금이 동전이 있어요. 예. 그렇게 큰, 뭐, 로또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 뭐 소소하게 여기저기서 돈이 들어올 거고요. 자, 그리고 뭐 특별하다면은 주말에 뭔가 약속 꼭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재미없을 것 같고, 귀차니즘이 발동을 해도, 예, 주말에 좀 열정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요 정도 타로라면, 어디 멀리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뭐 시국이 시국이니까. 자, 그리고, 뭔가, 예,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소득이, 그러니까 금전적인 거 말고요. 저 사람 괜찮네? 아니면, 여기, 그래, 밖에 나오니까 나오길 잘했어. 그런 거 있죠? 예, 주말이 굉장히 즐거우실 거예요. 그게 이번 한 주입니다. 비즈니스는 정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도 뭐 소소하게 돈 들어오니까요. 예.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전속력으로 전진. 그쵸. 전속력으로 전진이에요. 뭐, 귀차니즘 없습니다. 예. 전속력으로 던지, 전진. 예. 자, 그래도 뭐, 연락의 타로나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뭐, 굳이, 먼저 연락하신다던가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그 주말 자체, 상황 자체가 잘 풀린다는 거지. 다른 타로들이 좀 받쳐줘야 돼요. 그렇게 굳이 여러분들이 급하게 뭐 움직이신다거나 그러실 건 없고요. 자,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예측 불가. 그죠? 예측 불가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선택과 결정에, 처음부터 놓이실 거고요. 자, 예측이 불가하지만 미루지 마세요. 어차피 달의 타로 결정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미뤄봤자 고기서 고깁니다. 지금 결정 내리세요. 주변 사람들이, 자, 여러분들을 도울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 불가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여기서 결정 내리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가세요. 여러분 혼자 끝내는 일은 아닙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응원 드릴게요. 복탑, 복탑. 자, 4월의 마지막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그세 번째 선택지.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오픈했습니다. 이 선택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자, 시작은 미약하지만, 자, 끝은 창대하리라. 그렇게. 자, 보시면 돼요. 자, 요 타로는요, 무릉도는 천국 같은 곳을 상징하는 그런 타로거든요. 그리고 요 새는요, 기쁨을 의미합니다. 타로에서 새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예, 나한테 예, 무언가 여러 가지 예, 좋은 기운을 가지고 날아가 버린다, 뺏어간다, 또 그런 부정적인 기운을 살짝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한 줄을 여는 이 타로는요, 예, 무너지는 탑이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요. 타로는 그래요. 키워드 하나만으로 요게 나왔기 때문에 다 나쁘다, 뭐 불안하다, 걱정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다른 타로와 두루두루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를 봐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걱정하지 마세요. 대범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그냥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갈 겁니다. 타로의 흐름이 그래요. 이번 주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사건 사고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요, 그로 인해서 그 일이 계속 커진다거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요 정도에서 딱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왜그 사자성어에 그거 있죠? 새옹지마 맞죠? 그 뭐라 그러더라? 그 기륭화복은 예측하기 힘든 겁니다. 당장은 예, 여러분들 좀 걱정될 수 있지만 예,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 털고 가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비즈니스나 대인관계에서 너무 많은 걸 바라려고 바라지 마시고요. 어차피 좀 벌어질 일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거 꺼버리시면 안 돼요. 중간에 여기까지 듣고 예, 끄지 마세요. 예. 자, 끄지 마시고요. 워워. 자, 요 초록색의 자연의 타로는 안정을 뜻하고요. 자, 여기 고민을 뜻하는 번개가 나와 있지만 황금 동전의 여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지팡이들은 일이 잘 풀어진다는 걸 뜻해요. 자, 이번 주 주말이 이제 5월로 넘어가는 거죠. 4월에 예, 여러분들에게 안 좋았던 기운은 이번 한 주로 다 털고, 그러니까 주말로 갈수록, 그리고 5월로 갈수록, 자, 새로운 기운으로 출발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좀 실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오해가 쌓일 수 있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 이번 한 주에 다 풀어질 일이시고요. 주말로 갈수록 여러분들은 잘 풀리실 거고요. 5월 달은 완전히 회복이 돼서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지팡이들은요, 지팡이들은 일이 불같이 일어난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자, 5월달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액땜하고 지나가는 한 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어차피 자, 초록색의 자연의 타로 나와줬단 말이에요. 안정감. 여러분들은 무던하실 거예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도 안 쓰시고, 자, 예민하시겠지만, 이번 일만큼은, 아유,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한계를 지나버린 그런 일에 손 놔버리세요. 괜찮아요. 손 놓고, 아, 그냥 덤덤하게, 덤덤하게 받아들이시면 되세요. 오히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데미지 안 받으시고 요 일을 잘 그냥 물처럼 흘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약속드려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5월 여러분은 새로운 날, 새 뜻과 새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기 기쁨의 타로가 또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새가 날아간다는 좀 부정적인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 요첫 번째 타워라는 타로와 같이 말씀드렸고요. 자, 긍정으로, 여기는 긍정을 더 힘을 실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무릉도울이라는 타로가 또 나와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안정감을 뜻하는 자연, 요것도 나와줬고요. 자, 그건 그렇고요. 자, 그렇다는 건 여기 보시면 이 황금 동전의 여왕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됐든 행운이 있을 건데요. 제가 그래서 과감하게 상대방한테 연락하시는 것도 좋고요. 자, 그리고 여기 마법사의 타로가 있고 여기 황금의 왕 저기 동전을 끌어안은 소년이 있습니다. 자, 이 광대는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행동을 암시하고요. 지팡이는 비즈니스에서 일이 불같이 일어난다. 또 하나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샘솟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번 주 분명히 연락 있으실 거예요. 연락이 있다면 이번 주입니다. 기다리시던 사람, 이게 여러분들 뜻밖의 소식 있죠? 자, 외부에서 그 연락이 들려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불현듯 여러분한테 뭐지? 하고 연락이 있을 거예요. 자, 못 이기는 척, 그냥 따라가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연애 쪽에서요. 자, 그리고 비즈니스, 역시 여러분 외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그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요. 대범하게 여러분들께서 그 일을 처리하시는 건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능력치를 뛰어넘은 일이거든요. 괜찮아요.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로 인해서 좋은 소식 들려올 거고 어쨌든 외부에서 비즈니스 5월 가시면서 꼭 행운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와 더불어 비즈니스, 그리고 연애에서도 또 깜짝 놀랄 만한 연락이 여러분한테 있으실 거예요. 자, 내 사랑에다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몰아내라. 내 사랑에다 몰아내라예요. 자, 짜잘짜잘한 고민하지 마세요. 어차피 굵직한 한방이 있는 이번 주입니다.
괜히 연락이 올까, 내가 연락을 해야 될까, 그런 하나만한 고민들은, 예, 이번 주는 그냥 몰아내십시오. 잡념을 떨쳐버리시고요.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십을 세어라, 그리고 다시 질문하라. 내 인생의 답입니다. 그만큼 침착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차피 풀릴 일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침착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냥 잘 지나가실 거니까, 예, 그것만 생각하세요. 예. 그로 인해서, 예, 더 일이 커지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자, 세 번째 선택지. 결론적으로는, 예, 무난하고, 편안하게 지나가면서 5월 새 출발하실 겁니다. 응원 드릴게요. 폭타, 폭타! 자, 4월의 마지막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네 번째 선택지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그네 번째 선택지, 예,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이 타로 느낌이 어떠세요? 좀 묵직하고 좀 시커멓고 그죠? 뭔가 발랄하고 생기 넘치고 예, 기분 좋은 그런 타로는 예, 살짝 아니시라는 예, 그런 느낌이 예, 드실 거예요. 그죠? 자,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 선택지를 한마디로 예, 말씀드리자면 그냥 황제예요. 여황제. 자, 황제. 자, 그게 뭐다? 예,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시고요. 절대 생각을 바꾸지 마세요. 그게 설사 조금의 손해를 자, 올지라도 여기 떨어져 나간 황금의 돌덩이가 있죠? 금전적으로 조금 어디 돈 나갈 때가 있으세요. 그, 뭐, 조금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황금의 돌땡이니까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는데 지출을 할 때가 조금 생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예, 이게 학인가요? 예, 뭐, 올인가요? 예, 요거는 그냥 제자리를 지킨다는 예, 그런 의미를 예, 가지고 있는 타로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무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이벤트가 될 만한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고요.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거고,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 아, 이번 주또 야근이 유독 많으시네요. 아, 참, 이거 왜 이럴까요? 예.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한 주는 아니세요. 자, 고춧가루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건 아닌데, 그냥 일 자체가 많습니다. 산더미처럼 일이 들어옵니다. 예. 그게, 자, 이번 주라고 보시면 되세요. 월말이라 그래서 그런지, 예. 아, 그렇죠. 스트레스. 예. 그냥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막 일에 파묻히시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예. 자, 참고의 말씀 드리자면은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다 해결한다? 어림없어요. 그냥, 예, 적당히 하세요. 어차피, 예, 여러분 보고 다 하라는 그 자체가 무리입니다. 요거 그냥 다음 주로 넘긴다 생각하시고, 요령껏, 예. 대신에, 뭐, 야근하고 그렇다고 해서, 짜증내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럴 때 짜증내시면, 여기, 자, 세 명의 여인은 화합을 상징하는데, 시꺼먼 구름, 밤하늘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생각지도 못하게 예민하게 반응해서 싸우는 건 아닌데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어요. 오해가 생기고 자, 그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겠죠? 일도 힘든데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까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럴 때는 그냥 예, 여러분들을 설사 건드려도 그냥 좋게 좋게 넘기세요. 여러분들에게 일이 산더미처럼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자, 근데 그거 말고는 예,
돈도 들어오고. 자, 여황제니까 자신의 고집 그냥 묵묵히 예, 그 하는 거할거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예, 시뻘건 요 돌덩이가 아니라 이건 고깃 덩어리입니다. 목적 달성을 뜻하고요. 예, 웃고 있어요. 예. 비록 얼굴이 시뻘건 스트레스를 뜻하는 타로이지만 그래도 일은 잘 풀어지실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예. 황금 금전적인 수익은 따라올 거라는 거. 예. 뭐 일이 힘든 거야. 다, 뭐 존버도 존버. 그 직장 생활 뭐 인생 뭐 있나요? 버티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시면 황금의 동전 조각하고 있어요. 감정을 상징하는 컵 9번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무언가, 누군가, 뉴페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 이번 주는요, 적극성을 띠는 거에 비해서 여러분이 좀 껄쩍지근해요. 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어쩜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들이대고, 예,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피형. 예,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지. 그죠? 이건 뭐, 머피의 법칙이죠? 그죠? 자, 그래도, 예. 자, 이렇게 작은 인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 무서운 거는, 걱정되는 거는, 정말 딱 끊긴 거예요. 자, 그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예. 비록, 예. 살짝 마음에 안 드는, 예. 찌언정, 그래도 계속해서 인연이 들고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 예, 노력이 가상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금 움직이실 거예요. 워낙 힘든 한 주를 좀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성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대시를 해도 크게 눈에 들어올 리 없으시죠? 예, 그러실 거예요. 요럴 때는 예, 다음 주로 예, 연애나 이런 거는 다음 주로 넘기세요. 여러분들이 여황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들어오는 이성들은 여러분보다도 상대방이 더 여러분들을 좋아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그런 한 주입니다. 조금 힘들어서 요거 좀 짜증스러울 거예요. 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이렇게 들이대나? 뭐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괜찮아. 일단은 킵해 두십시오. 킵. 그만큼 인연이 들고 나고 있다. 자, 요거 황금 동전은 돈이에요. 자, 능력 좋고 직업 괜찮은 사람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자, 그거 말고는 역시 월말이라 그런지 일 빡세실 거고요. 뭐, 예, 힘드실 거예요. 다 그렇죠, 뭐. 예. 자, 내 사랑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비밀로 간직해라. 그죠? 조금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아, 좀, 아예 아닌데 싶은 거. 그런 거 비밀로 간직하세요. 괜히, 예. 솔직히, 예. 킵해 두시라고 했죠? 그 뭐, 사람한테 그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앞 대놓고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황금이에요. 이 사람. 자, 내 인생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실패할 리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실패할 리 없다. 일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육체적으로 힘드실 거예요. 야근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일이 꼬인다거나 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대인관계가 어려워진다거나 뭐, 아, 맞다. 제가 상대방한테 혹시라도 좀 날카로운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불꽃 튀기는 거 이런 건좀 조심하셔라 그런 말씀 드렸죠? 예, 뭐그 정도고요. 예. 일이 많은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일이 풀려가면서 노력의 대가 예. 일이 잘 돼가면서 많은 거니까 뭐
보람있게, 예. 이번 주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꼭, 예. 4월의 마지막 주가 아니라 이 4월 한 달을 돌아봤을 때, 아, 나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 나 진짜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화이팅이에요.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